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설레었던 에덴에서의 첫 만남.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겁나 빠르죠? 마비노기의 생일은 2004년 6월 22일. 벌써 초등학생 3학년이 됐네요. 어쩐지 어린놈의 생일 축하해요, 마비노기 어린이. 처음 마비노기에 만났던 12살의 밀리에셔는 이제 22살의 씩씩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전역을 했지요. 벌써 환생이 필요한 나이네요. 10년 동안 지금까지 620만 명의 윌리에시안이 마비노기와 함께 해주었답니다. 즉, 한국인의 8명 중 1명은 여러분들과 같은 별의 윌리에시안인 의미입니다. 숨어서 마비노기 하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해온 마비노기, 여러분의 기억 속엔 어떤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나요? 늦었네요. 마비노기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판타지 라이프, 낚시, 요리, 교역, 작곡, 채집, 아르바이트 등의 다양한 취미를 가진 재주만 밀레시안. 하지만 현실은 게임밖에 못하죠. 밀레시안이 지금까지 낚은 물고기는 무려 2억 2,950만 마리. 현실 세계라면 부산 시민들이 1년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네요. 전 서울인데... 그리고 채집된 양털은 63억 개, 달걀은 23억 개, 우유는 무려 1000만 리터로 52만 개의 털옥과 143만 개의 핫케이크를 주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채집량입니다. 정말 인연스럽죠? 밀레시아의 소식을 책임지는 부엉이는 그동안 31억 통의 우편물과 30억 개의 퀘스트를 전달해 주었고, 지금까지도 애리 어딘가에서 놀고 있는 당신을 찾아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밀레시안들이 지금까지 교육한 거리는 약 1억 1,740만 킬로미터. 지구를 2만 9천 바퀴를 도는 것과 같은 거리죠. 정말 대단한 페인들이에요. 마비노기에서의 박진감 넘치는 전투도 빼놓을 순 없겠죠? 밀레시안 중 가장 높은 누적 레벨은 4만 2,247레벨. 당신 대체 누구죠? 뭐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날이 갈수록 강해진 밀레시안을 상대하는 몬스터는 어떨까요? 밀레시안을 가장 많이 쓰러뜨린 최고의 몬스터는 단연 거대 흰거미입니다. 반대로 밀레시안이 가장 많이 쓰러뜨린 최고의 사냥감은 회색도시지구요. 초반 도전과제인 골렘은 10년 동안 100억 번이나 쓰러졌네요. 엄청나죠? 전투 중 130만 명이 밀레시안에 사망했고 4,400만 번이나 나우의 도움으로 부활했답니다. 치열한 전투가 끝난 후 무기수는 필수겠죠? 수리에서 빠질 수 없는 마비노기에서 위대한 대장장인 퍼거스는 지금까지 58만 4,947만 개의 무기를 파괴했습니다. 너희 자식 두고 보자 좀 다가. 그래도 여러분, 에리에서의 노인 공격은 잊지 말아줘요. 마비노기에서 함께해온 수많은 추억들이 떠오르네요. 석양이 지던 길을 같이 달려준 680만의 동물 캐릭터들. 떨리던 당신의 모험길에는 누가 동행했나요? 여신을 구출한 30만 명의 잉어들. 함께해서 즐거웠던 3만 8천 개의 길드들. 그때 웃으며 했던 약속은 모두 지켰나요? 그리고 해체됐나요? 4,800만 개의 모닥불이 피어오르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행복한 추억이 되었죠. 기억하나요? 그때 설레었던 시작, 그리고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정말 재밌었어요. 마비노기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준 것은 밀레시아입니다. 고마워요, 에린이 와주셔서. 더 많은 키트를 질러주세요. 아름다운 10살 마비노기 넥스트 제너레이션.